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잘잘줄 알았는데 어제 너무 낮잠까지 자버려서 그런지 매일 3시간 자는 사람이 잠을 좀 낮잠을 많이 잤더니 6개월 만에 잤거든요.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지금. 계속 켰는데 오늘 주제는요. 강형욱이냐? 유흥종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네스냐? 이 초크체인이냐? 이걸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답답해가지고요. 금방, 이제, 원래 제가 남의 영상 잘안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저 강영욱 보도TV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몇개 뜨는 거 보니까 좀 황당한 게 많았는데, 또더 보다 보니까, 어? 이런 면도 많아요, 또. 아, 걔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어, 이거 좀 다르구나. 어,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고, 다못 봤어요. 부분적으로 보고 전체를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용종 소장님 영상도 제가 사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원래 뭐 저희가 남의 영상 볼 일이 없죠. 저희 전문가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죠, 늘. 그 일반 초보자들 가르쳐주고, 전문가들끼리도 대화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서로 자기 스타일, 또 다른 스타일, 또 공유도 하고, 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간단한 초코체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초코체인 설명. 근데 하네스냐, 이제 초코체인이냐에 따라, 이게 사람들이 댓글로 이렇게 막 장난 아니게 싸워대요. 주로 보면 이제 강형욱이 막 이렇게 그 대통령이라니까 이제 원조 대통령이 이용종 소장을 찾아가가지고 그 댓글러들이 막 댓글 들어서 악플을 달더라고요. 뭐 강형욱의 문제, 이용종 소장님의 문제는 아니죠. 댓글러들의 문제죠. 그렇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아야 될것 같아서 뭐 영상 다 봐서 어디서 문제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용종 소장님이 설명하는 게 제가 금방 봤는데 제가 강아지 영상 올리다 보니까 연계돼서 자꾸 떠요.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됐어요. 강형욱 보듬TV도 그래서 연결해서 몇개본 거고 계속 올라오니까. 그 이전에는 뭐 그런 게 돼서 볼, 영상 안 찍을 때는 볼 일이 없었어요.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근데 설명을 드리면, 이 초코체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요렇게 당기면 돼요. 요렇게 당기면 목이 조여서 큰일 나요. 이거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설명이 빠졌던 게 이용종 소장님 그 설명에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스르륵 해서 느낌이 온다는 것도 맞고요. 근데 당기도 이렇게 당기시잖아요.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땡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로 이걸로 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땡기시더라고. 막 힘을 주진 않더라고. 근데 실제로 제가 사용할 때 이렇게 안 땡깁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끝나요. 손목에 느낌 안 와요. 이렇게 가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너렵더러 넣지도 않고요. 이 정도 내려주죠.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손 느낌만. 손가락도 안 움직여요. 그 정도로 교육을 하지. 그걸 아마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경력이 많으신데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걔를 리드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필하려고 한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죠. 이렇게 해도 리드가 돼요.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리드가 돼요.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지만, 쓰는 방법을 초보자한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땡기는 모습이 나왔을 거고, 그게 학대로 보였다고 생각하는 댓글로도 있나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했잖아요. 이용주 소장님이 스르륵으로 미리 안다고. 근데 일반인들이고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계속 데리고 산책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이 댓글 악플을 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느낌만 주면 돼요. 그렇게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제자들 가르칠 때, 뭐 때문에 혼내냐면요. 이 초코체인을 채우거든요, 이게. 손을 이렇게 끄떡끄떡거리지 마라고 그래, 제가. 저는 이렇게 특정 기관, 특정 교육을 시키는 그런 훈련사가 아니잖아요. 강형욱 씨나 이용종 소장님처럼. 그 개월수의 아이들을 맡아서 그 개월수의 훈련을 주로 시키잖아요. 기본 복종 훈련들. 요새는 훈련 일안 하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훈련도 다 시켜야 되죠. 성장돼야 돼. 브리드니까 입장이 틀려요, 전혀. 훈련 기본이고, 또 사냥견들도 훈련시키니까 사냥견들도 입장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 훈련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또, 뭐, 고천이라기도 했지만, 더 다른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면, 그 애들은 유치원 교육을 좀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고요. 제가 또 유치원 교육도 해야 되지만, 대학원생 교육까지 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치원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 부분을 대충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다른 교육에서 문제가 오거든요. 그 분야를 좀 특별하게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분야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팔꿈치를 흔들지 마라 그래요. 그냥 저는 쇼견도 하고, 브리더도 하고, 뭐 사냥견도 하고, 소형견, 대형견 다 해봤기 때문에. 이 흔들면요. 아니면 내 시선이 이렇게 다른 데 가면요. 그리고 줄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걔도 고개를 돌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성견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유를 줘도 되고. 근데 배우는 강아지들은요. 그 이용종 소장님 설명한처럼 이렇게 끌어가려고 한다잖아요. 근데 끌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서열이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서열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걸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을 가르쳐도 그래요. 이렇게 저희는 힘을 안 주고 스냅으로도 신호를 알려요. 개목에 충격을 안 줘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지그시 땡기는 스타일이에요. 일반인처럼 확 땡기고 실험을 하지는 줄다리기를 하진 않지만 짧게 하더라도 땡기는 현상이 돼요. 걔가 땡기니까 땡기 놀이를 한다고, 줄다리기 놀이를. 그러다 보면 힘을 더 세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을 많이 나요. 스냅으로 신호만 보내면 되는데 나중에는 한 2, 3번, 5분만 가르치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따라와요. 그 사이에 뭐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킬이 부족한 거죠. 방법을 모르는 거고 제대로 못 배운 거고. 그리고 내 신선이 돌아가면 줄이 늘어져 버리면요. 성장기 강아지들한테 뭐가 안 좋냐면 여기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똑바로 안 굽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깨 삐딱해지고 몸이 삐딱해지고 삐딱삐딱 발목이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문제가 옵니다. 서열도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끌어당기잖아요. 목에 충격을 주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에 충격을 줘서 아프게 만들어서 내 말을 듣게 한다. 아닙니다. 왜 그렇게 써요? 그냥 이 초크체인이든 어깨줄이든 멈추면 돼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스냅을 부드럽게 주면 좋죠. 근데 스냅을 부드럽게 줄 필요도 없어서 더 좋은 게 있어요.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도 이 섰다가 뒤에 계속 윙윙 소리가 나니까 제가 이명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이 설명하다가도 일단 멈췄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멈췄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근데 그걸 시켜줘도 일반인들하고 또 전문가하고 또 틀려요. 일단 멈추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근데 걔도 딱 멈췄어. 근데 끌고 가면 멈춘 게 아니에요, 걔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딱 멈췄다가 걔가 멈추고 다시 내가 명령을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더라도 굳이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럼 그쪽으로 따라오겠죠. 몇 번만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네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의사결정을 하면 나는 멈출 거야. 너도 멈춰야 돼. 그리고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 그걸 인식을 시켜주면요. 걔도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내가 이래 하려면 네가 이도 끌고 가고 내가 모를 줄 아나? 그냥 네가 하는 대로 가자라고 합니다. 걔도. 근데 왜잘안 되냐면요. 가고 있는 걸 갑자기 트니까 억지로 방향을 바꾸니까 당기기 놀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지. 초보자가 이거 막 당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만 아픈 거예요. 목 아파도 가죠. 걔들이 목 아프다고 안 갑니까? 당겨서 목이 아파도 가요. 그러니까 세게 콱 가죠. 그게 습관이 돼서 더 힘을 쓰는 놀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린 강아지가 아니면 어린 강아지 확 당겨서 날려버리면 놀래 자빠지겠죠. 학대죠,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법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와서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네스 예를 들게요. 댓글 보면 이렇게 봐요. 하네스로 목에 자유를 줘야지. 초크체인으로 목에 자유를 안줄 거면 왜 초크체인을 써? 개를 산책을 시켜야 하더라고요. 이용종 소장이 설명한 그 부분이 아니에요. 초크체인으로도 얼마든지 자유를 줘요. 고개를 움직이고 다 합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왜못 움직여요? 이게 굉장히 작은 개용입니다. 큰 개용은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엄청나게 자유율이 생겨요. 내 손에도 줄이 길게 잡혀있고 합치면 한 2m 가까이 돼요. 근데 그걸로 왜 자율이 안 생겨요? 자율적이죠. 자율적이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건 이게 장점을 설명한 거예요. 자율을 줄수 없다. 이걸로 자율을 줄수 있다. 이거의 목적은 전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전람회나 영국의 크라프트 전람회를 보세요. 전부 다 초크체인을 씁니다. 핵산출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더 가벼워요. 이잘 상하지 않고 모질이. 근데 땡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안 땡겨요. 그냥 손가락으로 신호 이렇게 주고 손가락도 신호 잘안 줍니다. 그냥 감이 알아서 와요. 그 땡기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다 따라옵니다. 그게 기술의 부족이고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모르면서 욕하는 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용종 소장님이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은 초보자들 이걸로 어떻게 리드를 할수 있다는 장점, 훈련 방법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로도 편하게 되고 자유를 줄수 있고 산책이 다 가능합니다. 고개를 땅을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근데 하네스 주 목적이 뭐예요? 그냥 끌고 가는 거잖아요. 썰매 타고. 썰매 끌기. 그러면 어떻게 땡길 때 어떻게 더 땡기겠죠. 당연히. 그 부분을 이용종 소장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용도. 용도 설명을 한 거예요. 용도를. 근데 강용욱 씨가 뭐를 설명했냐면, 그건 리더주는 초크체인은 자유를 줄수 없어. 목을 억압하게 돼. 전문가가 할 소리가 아니죠. 그 사용법을 제가 막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거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학대주의라고. 미국은, 영국은, 일본은, 전 세계 157개 국가가 이걸 다 쓰는데, 쇼에서도 다 쓰는데, 쇼리더로 쓰는데, 학대하면 이거 쓰겠습니까? 요즘에 도구쇼에서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 광고하는지 알아요? 목줄 선전하고 뭐 이런 거 선전 안 합니다. 개 선전 안 합니다. 개를 차에 태울 때 뒤에 좌석에 그냥 앉히지 말아요. 캔내를 넣어서 앉히라 이거예요. 어린이로 치면 이 아기들 시트 있잖아요. 안전벨트 매면 위험하니까.
그 애기용 전용 시트를 착용을 해라는 거예요. 걔를 그냥 두면 브레이크만 날아가잖아요. 안전벨트 매면 걔는 위험해요. 캔벨을 꼭 넣어라 이거예요. 게지에. 그런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런 곳에서 다 이거 쓰잖아요. 왜 쓰겠어요? 그이 줄요. 이렇게 가는 줄인데, 이렇게 가는 줄인데 제가 걔가 끌어요, 만약에. 목으로 끌면 누가 아프겠어요? 걔 목이 아프겠습니까? 제 손이 아프겠습니까? 손이 아픕니다. 근데 왜 이걸 쓰겠어요? 내 손이 안 아프고, 내 목도 안 아프고,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쓰는 거예요. 하네스. 제가 쓰면 되죠? 이용종 소장님이 하네스 쓰면 되죠? 강용 씨도 하네스 쓰면 되죠? 왜? 걔를 리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들 쓰기에는 초코체인보다는 다루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기 강아지한테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우리 카페 손님이 닥스훈트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구리가 심해요. 앞으로도 완전 눕고 옆으로도 완전히 눕고 팔꿈치도 완전 돌아가고 어깨까지 돌아갔어요. 뒷다리도 완전히 심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자유를 주고 싶었어. 대세가 지금은 또 설수의사인데 그때도 또 강영욱 또 대통령의 대세일 때 테레비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또그 하네스를 채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을 많이 시킨대요. 운동을. 예, 다리가 굽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이렇게 걷는 개는요. 운동을 시킬수록 더 심해집니다. 우리 사람들, 그 여자들 하이힐에서 무지 외반증이 왔어요. 이렇게 엄지가 돌아왔어요. 운동을 해서 막 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구류가 심한데, 밖에서 운동을 그냥 하면 더 심해진다고요. 그럼 하네스를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율성이 보장이 되죠. 어깨에 있으니까 고개, 어깨까지 회전력이 많아지죠. 그럴 때도 더 무리가 온다고요. 근데 그는 자세도 봤어요. 사람도 다른 데 쳐다보고, 천천히 쳐다보고, 손도 이렇게 가요. 줄도 이렇게 누르는 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점점 운동을 시키면서 더 악화되고 더 심해졌다고요. 나는 분명히 산책 시키는 시켰고 그 줄을 쓰면서 썼어요. 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걸 일반인이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도 잘못이지만 전문가들이 제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게 5분 안에 다 찍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3분 안에. 그래야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종 소장님이 설명할 때 이거 장점. 초코체인 장점을 빨리 설명해서 그걸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땡기는 모습이 또좀 나오긴 나와. 그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또 골든 리트리버 할 때도 이렇게 좀 땡기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해를 막 불러일으킨 것 같아. 짧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더 길면 이걸로도 자유를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세 교정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 설명을 할수 있는데 시간이 짧죠. 뭐 강영 씨도 마찬가지일까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땡기는 모습만 강조한 것 같아요. 잘 쓰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그 문제잖아요. 잘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용도가 있으니까 만든 거고. 이게 진짜 학대면 외국에서도 안 만들어요, 선진국에서. 그럼 하네스는. 아, 좋죠. 대세죠, 하네스가. 근데 성장기 개가 이렇게 구류가 와 있는 개한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개들도 있잖아요. 딱 발라요, 체형이. 그런 개들도 도시 시내 생활하는 개들 보면 다 어릴 때잘 돌아갑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지금 도시 생활이에요. 시내 생활. 바닥이 미끄러운 거. 타일바닥, 대리석, 그다음에 이제 나무바닥. 장판, 데코 타일. 이것 때문에 다리가 다 돌아간다고요. 수십만 평의 호랑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그런 공원에 가봐요. 생고기를 먹고 마음대로 초원에 뛰어놀죠. 그런데도 성장기인 호랑이들 보면, 사자들 보면 발이 다 돌아가고 그치로 멀어요. 이렇게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엄마 떨어져서 불쌍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조련사를 따라다니잖아요. 수의사를 따라다니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많아요. 실내에서 와서 밥 먹으면서 밥을 높여줘야 되는데 안 높여주니까 수그려서 먹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 물 먹는 거 봤죠? 어디까지는 내려가요, 걔도. 더 내려가면 발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발목이 돌아가죠. 무지개 관점처럼. 발가락 돌아가서 발목이 돌아가 버린다고요. 식기를 높여야죠. 그 바닥이 미끄럽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그리고 뒷다리는 어떻게 해요? 세게 힘껏 차야 돼요. 혓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뛰어요. 발등으로 탁 튀죠. 그럼 헬스를 한다 치면 요렇게 아래는 들고 마지막에 이렇게 쪼아주는 역할까지 해요. 이렇게 탁탁 튀니까 장근육과 대근육이 같이 발달을 해요. 장판에서는요. 러닝머신 뛰듯이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근육이 발달할 수 없죠. 대근육만 발달하죠. 소근육이 발달 못하죠. 그러면 고관절이나 설개골의 위험성이 오는 거예요. 관절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힘은 쓰는데 장근육이 안 잡아주니까 소근육이. 거기다 또 뭐가 있겠어요? 제자리 뛰다 보니까 발을 뒤로 쫙쫙 차면서 이게 사람으로 치면 삼두근의 허벅지에 힘이 생겨야 되는데 뒤허벅지 힘이 못 생기잖아요. 그 쭉쭉 뻗지 못하고 우리가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끝나 생각해봐요. 조심해서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가죠. 조심해서 안 미끄러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팍이 배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허리가 쭉 펴지지 못하고. 허리가 이렇게 쭉 펴지고 무릎이 뒤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잡고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그럴 때 이렇게 안 나와요. 안에 와서 안에서 이렇게 논다고요. 이건 이렇게 걸어도. 그러면 체인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현대 도시생활에서. 근데 그런 현대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개한테 하네스를 한다. 근데 주인이 그걸 의식을 하고 가면 돼요. 의식을 해도 거기에 도리가 롤링이 생기죠. 차 운전하는데 앞에 이렇게 차 앞다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똑바로 못 가죠. 롤링이 생긴다고요. 그럼 무리가 많이 가죠. 제가 딱 신경을 쓰고 가도 고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속도를 조절하죠.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네스를 쓰더라도. 전문가니까 가능해요. 근데 일반인들은요. 안 된다고요. 요즘 나가보세요. 걔들이 발이 다 돌아가죠. 가벼운 개들은 좀덜 하지만. 고관절 쓰레기고 탈구가 전부 현대 도시생활에서 오는 겁니다. 유전자가, 유전력이 85%라 그래요. 골든리트리버가. 고관절이. 제가 20년 전문 브리딩을 해봤어요. 20년 동안 단한 마리의 고관절도 발생 안 했습니다. 와우! 대단하다.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얘기해요. 무슨 전 세계 최고예요? 흑발꽃 살면 다 그런데. 흑발꽃 살면 다 그래요. 자꾸 미끄러운 데서 키우니까 그렇죠. 하네스냐, 목줄이냐, 선택이에요.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숙이 끝난 개들 있잖아요. 체인이 곧바르고 걸음걸이 보행이 잡혀 있어요. 그런 개들을 하네스 쓰면 좋죠. 난 보기에도 좋고. 심지어는 이렇게 있는 다리가요. 가슴이 여기 있잖아요. 가슴이 없이 어깨에 붙어 있는 개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긋는 개도 많아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도시생활 방이 미끄럽잖아요, 바닥이. 그런 데서 키워서 그렇다고요. 전부 유전 탓합니다, 외국에도. 외국 학자들도 전부 유전 탓이래. 키워보지도 않고, 발병률만 조사해가지고 유전 탓이 85%래요, 유전이. 학자들이 몰라요. 학자 말 책만 보고 믿지 마시라고요. 현장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외국에서는 학자들이 증명만 하는 거예요. 이 전통 개들이나 이런 뭐, 늑대를 번식하는 것도 학자들이 못해요. 전문 브리더가 합니다. 외국에서 신생견종을, 야생견종을, 원추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개들, 토착견들, 야생개들, 사냥꾼들이 다 연구합니다. 모든 데이터 기록을 다 합니다. 과학자들이 준 토대로. 그리고 과학자들이 검증을 하죠. 같이 합니다. 하네스와 목줄의 장단점. 잘 알고 용도에 맞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쓰더라도 내가 스킬이 있으면 돼요. 누구를 욕할 일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적었어?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몸무사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저는 대구에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하네스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네스가,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개를 처음 키우는 사람이 뭐 산책도 시켜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하네스가 좋냐 아니면 목줄이 좋냐, 초보자의 기준에서. 저는 솔직히 하네스보다는 네. 목줄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하네스보다는 목줄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네스는 근본적으로 땡기는 힘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목줄은 이제 남들이 보면은 쪼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강아지 아프면은 땡기질 않아요. 근데 하네스는 안 아프기 때문에 계속 땡겨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잡을 때는 목줄로 저는 시작을 합니다. 목줄. 저는 목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너무 땡기는 아이들은 초보 체인도 가끔 쓰는 편도 있고. 요즘에 제가 만나는 고객들은 이제 회원님들은 주로 산책이 안 돼서 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강아지한테 다른 개한테 막 심하게 짖거나 사람 보고 짖거나 공격적인 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 상담의 그냥 80% 90% 돼요 지금. 여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저희도 산책 문제가 그 대부분은 다 똑같은.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강아지 위치가 다 물어보면 100에 100. 다 앞에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줄을 너무 길게 주세요. 딴 사람이 있을 때는 솔직히 좀 땡겨서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으니까 제어가 잘 안 돼요. 강아지 위치에 따라. 한결 어저께 카톡이 하나 왔는데 네. 이렇게 뭐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용 때문에 왔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네. 택시가 빵 하는 바람에 놀라시죠? 놀래가지고 막 그 택시 기사를 욕하고 그 막 남발을 찍어서 올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했더라고 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산책을 하다가 자전거가 온다 뭐 이러면 린이 딱 서요. 그리고 줄을 최대한 짧게 잡고 옆에서 앉아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 지나가다 보니까 얘들이 자전거 보면 미리 옆으로 딱 붙어서 앉아서 기다리고 그게 이제 학습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네네. 갑자기 한 번씩 장난치는 차가 있어요. 빵 이렇게 그라션 그렇죠. 지나가면서 네네. 그리고 차를 이렇게 좀 붙였다가 걔한테 네네. 빵 누리고 가는 차가 있다고. 근데 가끔 보면 트럭 중에 이렇게 옆에 날개 달린 차 있잖아요. 그렇지. 지지시키는 거. 그런데 네. 다일 수가 있어요. 바짝 붙어있으면. 차가 오는지 안 보여서 나무 때문에, 은행 나무 때문에 차가 오는 게 잘 안 보게 내다본다고 좀 앞쪽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빵 울리는데 이 개가 진돗개였는데 네. 네 개가 아니고 봤는데 빵 소리에 놀라서 뛰었는데 뒤로 뛰는 게 아니고 차 도로로 뛰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근데 멀리 뛰는 것도 아니에요. 줄이 짧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만큼 뛰었는데도 차에 부딪혀가지고 차는 지나는데 걔는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깽깽거리고 잡으려고 주인을 물어버리더라고. 그렇지. 놀래서. 그렇지. 그때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네. 흥분된 상태고 또. 그런 거 옛날에 보고 나서 내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서도 항상 좀 안으로 뒤로 서가지고 줄을 짜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차로 치게 방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방운전한다 치고 나와서 다른 차가 빵 하더라도 걔가 안 놀랄 거리 그리고 그걸 차 짧게 잡고 있다고 차도로 뛰어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네. 만약에 아기 때부터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많이 적혀줘요. 아 소리를. 네. 그냥 자동차 소리 지나가 빵그리사 많잖아요. 그 소리도 이제 안 놀라게 계속 접해주면은 그 소리가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말 그대로 학습이 되는 거죠. 이 소리 이제 아무 소리도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둔감아라 하거든요. 둔감아.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승마에서는 개에서는 사실 둔감아 민가라 둔감아나 민가라 말을 안 쓰잖아요. 아 개에서 많이 씁니까? 아. 근데 원래 이게 승마에서는 둔감아 민감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둔감아도 많이 쓰죠.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개에서도 둔감아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렸을 때부터 한마디 그게 둔감아 사회화를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리, 뭐 사람, 강아지 모든 환경을 이제 많이 접해줄수록 이게 더 우리가 낯가림을 해가지고 이제 맨샤이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꾸 경험을 시켜주면서 사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사회화죠. 말 이제 통틀어서 사회한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많은 경험을 접해줘라.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사회화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금방 말한 것처럼 네. 경험을 많이 시켜줘라. 소리나 뭐 사람이나 네. 사회화라 딱 하면은 네. 뭐가 사회화지 이래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냥 네. 이게 말이 그냥 사회화지 그냥 여러 가지를 환경을 많이 준비해줘라.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화라니까 뭐라냐면 우리 카페도 많이 데리고 가고 산책도 많이 시켰는데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사회화란 게 강아지하고 사람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사회화는 이제 모든 환경.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런 분들 만나보면 산책도 많이 데리고 카페도 데리고 갔는데 사회화를 시킨 게 아니고 데리고 가서 오히려 사회화가 안 되겠거든. 계속 네 개니까 그렇죠. 네 개니까 니는 사람이야 걔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에워싸버리고 산책할 때도 어디 감히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완전 기공자야 말하자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줄 시간을 안 주고 그렇죠. 주인이 오히려 에워싸서 더 망아보이를 만들고 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회화만 기려야 되는 게 아니고 자폐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심하게 가면 그래 되면 이제 또 주인 또 잘못하면 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저는 개를 다룬 지가 30년 넘습니다. 30년. 우리 막내 아들이 12살인데, 그놈만 할 때 제가 청도에, 제 고향에 역당이 풀려가지고, 포인트를 충청도 분이 가져와서 꽁을 잡고 하는데, 아주 사람 말을 잘 듣길래, 저도 그래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개 훈련을 많이 시켰지요. 오늘도. 그런데 개 훈련 때문에 제 아는 사장님이 저를 독일에 데려가가지고 독일 유능한 훈련사한테 훈련도 가르쳐 줬고 독일에서 훈련을 배운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뭐 불과 며칠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때가 2001년 3월 10일이니까 벌써 한 20년 됐네요. 독일 갔다 온 지가 20년 20년 안 돼도 19년 됐죠. 오래 됐고 개훈련 복종에는 유명한 그 강 훈련사도 있고 네. 내가 자차는 장모도 있는데 네.
하네스 그 모거 비슷한 그걸 하면은 개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개를 더 강하게 나가게 하는 그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제어하는 게 아니고 더 나가게 만드는 나가게. 거죠. 그거 개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 하는 그 네. 그겐데. 네. 제어가 안 된다 이거죠. 안 되지. 네. 목에 처음에는 개 훈련시킬 때 복종이 제일 그래 기본 복종, 방위 추적 이 세 가지가 개 훈련의 기본입니다. 네. 기본인데 뒤쳐하면 뭐냐 하고 사람도 뒤땡기면 앞으로 가는 하죠. 게 심리고 네. 그렇죠. 개도 매한가지. 그렇죠. 목에 처음에는 왜 강하게 핀치카라를 채우지 마라 하는가 하면 이거는 약하거든. 네. 약하니까 너는 이게 쳐도 아무 거부감 없이 쳐는 게 넓은 목 반도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이는 이제 체인이고 네 초크 체인이고 체인이거든. 나중에 아주 강압을 주는 게 핀치칼하고 네. 그것보다 더 센 게 요새 저 산항 훈련기 훈련하는 네. 그 사람들 치는 게 충격기 충격기인데 네. 하고 처음부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넓은 목체를 이제 꽉 머리 안 빠지게 하도 개들은 아주 영리하니까 이거 하고 같이 초고체인하고 같이 이렇게 천천히 처음에서 처음에 그 요래 이래서 풀어주면은 멀리 안 가지. 항상 개주를 잡고 개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지. 너무 강하게 시키지 마봐 처음에. 우리 내 다살 무리한테도 한방 쥐박으면 인마들이 달려들고 두분 다 잘하는데 걔는 그것보다 지능지수가 아주 낮으니까 그래 할 필요는 없죠. 내가 다음에 꼭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그만했어. 그럼 걔는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죠. 네. 그럼 일반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산책을 시킨다면 목줄이 좋습니까? 하네스가 좋습니까? 목줄을 꼭 차야 돼. 목줄을 꼭 차야 돼. 목줄하고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목줄하고 이 반도 예. 목태우세요. 그 좋은 거 나오더만. 예, 목반도. 그런데 머리가 안 빠져야 돼. 예. 이 목줄 간격 사이즈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을에 가을이나 털갈이 했을 시절에는 손가락이 세 개 들어가면 되고 지금 같으면 아 가을에는 네 개고 지금 같으면은 손가락 두 개 반 정도 요래가 꽉 채웠을 때 들어가면은 목에 아주 적당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네, 목에, 목 굵기로 따지면. 응. 네. 손 따지면 꽉 짜가지고. 네. 손가락. 이제 예외적인 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동구 아르헨티노처럼 대가리보다 목이 더 굵으면 그럴 때는 이제 대가리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빡빡하게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 손가락이 네. 항상 그걸 하지. 저는 손가락이 굵은데. 네. 손가락이 들어가면 개도 안 죽지, 이제. 그렇죠. 손가락이 안 들어가면 개가 죽는데. 그러고, 사람은 개나 똑같이 목 뒤에 굵은 데 치우면은 그거 뭐 죽겠나. 그런데 사람 앞에서 꽉 치우면 죽는 거고, 네. 뒤에 치우면 뭐 안 죽는 거 그런 거지. 손가락 두세 개 들어가면은 개가 죽을 일이야. 다음에 한번 개 훈련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전에도 뭐 인터넷에 올리는 게 많은데 많기는. 아. 새로 또 한번 기회 될 때. 훈련은 영어로 얘기하면 나도 영어는 뭐 ABC도 하고 여러 가지 아지만은 obedience, perfection, tracking 세 가지. 이것도 기본 목적 1, 2, 3, perfection 1, 2, 3, tracking은 1, 2. 그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술 먹지 말고. 이 훈련은 네, 그 일반인들은 모르고 전문가들 그 제가 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제가 죽을 때까지 지금 뭐 40하고 50인데 앞으로도 뭐 몇 년 살지는 몰라도 살 날까지 훈련을 계속 배워야 돼. 근데 제만큼만 시키면 어디 가서 요가 먹고 경찰계이나 군계이나 그 돼지 잡는 사냥개이나 꽁개나 저는 맹인 앙인 되는 개는 한 번도 안 시켜봤습니다. 그거는 뭐 공부를 조금 하면 되겠지만은. 근데 우리 또 일반 시청자들은 일반 교육
가진 게 교육을 좋아한다. 아, 그것도 다음에 한번. 개 훈련은 네. 제일 중요한 게 배가 고파야 돼요. 사람도 배가 고프면 아버지 엄마한테 말을 잘 듣고. 개도 똑같습니다. 저는 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뭘 이 친구가 우리 집에 태워주고 이래 하지만은 정신력은 대단합니다. 정신력은 자부심으로 사는 저니까. 그리고 개 훈련도 똑같습니다. 개는 돈을 벌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일반 생활 지식인데, 그, 매스컴에 대해서 너무 그걸 하니까 다른 거고. 조금만요,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되겠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보면 더 빨리 배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잡고 한번 와가지고 낮에 딱. 아, 그거는 네. 저는 뭐, 내 먹고 노는 사람인데, 산에만 가서 사냥개만 하지 마시고, 아. 다시 옛날처럼 또, 옛날에 또 훈련해가지고, 그 한때 그 카페에 오여서 자랑한 적 있잖아요. 보여달라 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훈련도 쉽고. 생초까지 와서도 보여주고 막 했잖아요. 그때. 아, 비 올 적에? 네, 그때. 그 카보이 모자 쓰고. 네, 그런 것처럼 또 한 번, 아. 그런 거 보여주면 우리 또 일반 시청자들이 좋아하죠. 네. 다음에 그러면. 한번 내가 세파트 네. 훈련은 뭐 네. 세파트나 로또웰레나 네. 뭐 네. 그런 게들은 내가 훈련을 네.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지. 네. 그 세월은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내가 꼭 한번 네. 한국에 대해서 네. 한국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 친구입니다. 오늘 여기는 부산의 W 반려동물 케어 센터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이시고요. 그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테이프에서 우리가 하네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지나다니다 보면 하네스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우리 개뿐이고 개판에 있었고 24시간을 개하고 지내시는데 그 목줄이냐 뭐 초코체인이냐 같은 걸로 보고 목줄이냐 아니면 하네스냐 본인은 이때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초코체인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하네스나 목벨트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한테 힘쓰라고 주는 거지.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이 이제 변형된 목벨트를 하고 오셨는데 강아지 발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발이 다 뒤틀려가 있어요. 이건 원인이 그냥 안 봐도 뭐 어떤 원인인지 안 봐도 뻔하죠. 뻔한 원인이잖아요. 강아지가 이제 1년 정도 된 친구인데 대형견이에요. 정확하게 힘을 써가면서 걸어 다닐 줄 알아야 되는데 무작정 당기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무작정 당기고 들어가는데 그 무작정 당기는 걸 여성분이 다 힘으로 감당해가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시죠. 강아지는 올바르지 못한 운동 방향을 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발보라가 발가락 다 틀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올바른 목줄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잘 못 쓰실 때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이렇게 우리가 좀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뭐 아무것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초크체인을 하면 요즘은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요즘 야만인이에요. 야만인인데, 뭐, 하네스를 써야 되든, 벨트를 써야 되든, 돼요. 근데, 하네스나 벨트 같은 경우, 뭐, 멍멍이 삼촌도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써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써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일반 초심자라든지, 뭐, 강아지 10년 키웠다, 20년 키웠다, 이래서, 나는 걔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많이 키워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멀리 보면 강아지 건강에도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이게 근육 형성이나 뭐 골다 형성 아예 완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뭐 모두가 알고 있는 방송에 나오는 분께서 이걸 예 쓰면 야만인이라고 지금 되고 있고 예, 뭐, 척추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추신경까지
다 조지는 뭐 이런 걸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 때까지 수십 년 강아지 만지면서 초코체인 써가지고 그런 문제 생긴 강아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모든 쇼에서 초코체인을 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훈련사처럼 땡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동물보호단체들도 그걸 학대로 안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유명하신 분이 텔레비에서 학대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만 학대잖아. 한국에서만 학대인 거예요. 거기다가 외국에는 마치 다 하네스만 쓰는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도구쇼에 나오는 개들뿐 아니라 일반 가정 산책견들도 목줄을 하지 하네스를 차진 않아요. 그리고 거의 쇼에 나오는 개들은 초코체인을 찬단 말이에요. 다 초코체인 차죠. 초코체인도 저희는 이렇게 핵사줄을 많이 씁니다. 두꺼운 초코체인보다 이렇게 핵사줄이라고 이런 목걸이 같은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이게 털도 안 끼고 털도 안 부서져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견종에 따라서 목줄에 따라서 초코체인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40kg, 35kg짜리 저희 강아지가 차는 줄인데 예, 그냥 차고 있으면 그냥 목걸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목걸이 차잖아요. 그런 그냥 목걸이입니다. 이게. 가벼워요. 그리고 목걸이에다가 여기 이제 신발끈이죠. 신발끈 연결해가지고 외출하실 때 연결해서 나가시면 리드줄이 되는 거예요. 요건도 제가 훈련소 가면 왜 두꺼운 줄 쓰잖아요. 가죽줄 쓰고. 근데 저희 이런 얇은 줄 쓰는데 요것도 50kg짜리도 요걸로 써요. 신발끈 하나 가지고 강아지 다섯 마리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30kg씩 나가는 강아지 다섯 마리 데리고 나갑니다. 두꺼운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둘이 잡고 있다면 그 교감이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요렇게 잡고 있으면 서로 교감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신경을 줘도 이 낚시하면 왜 그 딱딱 물때 입질하는 그런 느낌처럼 교감이 돼요. 연을 날릴 때 우리 연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감이 된다고요. 이 교감을 나누려고 쓰는 줄이지 우리도 요것도 교감을 나누려고 쓰는 거지 요걸로 강압을 하거나 학대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훈련사들 중에 일부가 이걸 가지고 막 잡아당기는 분들 계세요. 뭐 잡아당기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고 과장을 내가지고 저건 학대다. 나는 하네스를 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착한 사람, 저 사람들과 나쁜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나눠버리니까. 근데 보면 또 쓰는 방법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방법도 몰라서 설명할 때 보면 유튜브 보면 이 막 거꾸로 채워놓고 이상하게 채워. 자기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사용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남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네.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 끌고 당기면 이 줄 바로 터져요. 터집니다. 그냥 터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당겨도 터져요. 이게 약간 꼬인 상태에서 당겨버리면 바로 터져요. 그냥 터져요. 이거 그냥 진짜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얇아요. 여기가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여기도 굵게 보이지만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당겨버리면 터져요. 이게. 그리고 이게, 여기 아프면 개들이 차기를 싫어하죠. 아예 차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참 문화에 이제 좋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좀 들어올 때는 좋은 문화가 예, 들어왔어요. 좋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문화를 설명해주고 문화를 이제 뭐 전파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띄고 계신 분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됐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전라면을 생각해보면 왜 밧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거나 낙가스 줄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두꺼운 줄 있잖아요. 철물에 파는 그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전라면을 다녔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좋은 문화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10년 이상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텔레비에 딱 나타나고부터는 이게 학대가 돼버리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야만인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5m씩 네. 3m씩 리드줄 길이를 만들어가지고 강아지가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냄새를 맡고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줄 자체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제가 교육 시간에 늘 학생들도 뭐라고 하냐면 줄을 길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유명한 훈련사들 보면 줄이 쳐져가지고 땅에 꺼여요. 그래서 개가 발에 줄이 걸리고 귀가 줄에 걸리고 이렇게 실켜요 막. 근데 훈련사를 보면 개를 안 봐. 줄 잡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걸어간다고요. 근데 저희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러면 되게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아까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걔가 발이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어깨가 돌아가고. 이게 내 손이 흔들리면요. 걔 목이나 하네스를 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흔들리잖아요. 그럼 차 잡고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줄을 잡은 손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 시선하고. 그리고 걔하고 교감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끈이 슬키고 끈이 다리에 뭉켜도 줄만 늘어뜨려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2m, 3m, 1m 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줄이 늘어져가지고 땅에 꺼이는데 걔가 오면 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늘어졌으면 걔가 오면 줄여주고 넓혀주고 계속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네스하고 나는 줄 길게 했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하고 훈련사가 테레비 나오니까 저는 사실 볼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리에 걸리지, 목에 걸리지, 귀에 걸리지, 시키는데도 지는 모르고 자기는 좋은 사람, 다른 사람 나쁜 사람 이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계속되고 있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맹신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나와서 문제행동이 자꾸 커지니까 이제 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이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죠. 문화는 이렇게 만들어 버려놓고 책임은 안 지죠. 책임은 전혀 지지를 안 하죠. 아니 책임지는 게 아니고 수습이 안 되죠. 수습이 안 되죠. 이제 아니 수습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모든 훈련소나 유치원에 상담의 98%가 그 문제 하나로 오는 겁니다. 하네스를 차고 과한 노조크를 주고 줄을 길게 주고로서 개가 무는 개가 되고 싸나온 개가 되고 산책이 안 되는 개가 되고 다 그 하나에서 출발하는 게 너무 그게, 많아요. 그게 거의 90% 가까이라고 90%라고 봐야 되죠. 예. 90% 가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1,000만 애견인하고 2,000만 반려견들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말하자면 뭐... 근데 참...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요. 근데 일부는 지금 많이 돌아섰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인식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도 뭐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떤 유튜브 채널에 보면 진돗개인데 목줄 하고 있어요. 왜 목줄을 채웠냐고 하네스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에는 하네스를 했었는데 지금 써보니까 목줄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목줄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 다 자꾸 막 야만인처럼 하니까 결국에는 하네스를 채우고 나도 그런 척을 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발이 다 돌아가 버려요. 뒤뚱뒤뚱 거리니까. 그 비싼 줄을 참 진짜 문제는 살다 개줄 10몇만원 주고 사는 사람들 진짜 와 이거 전 세계인들이 다 쓰는 게 이거 1억짜리 개도 요거 쓰고 1,000만원짜리 개도 요거 썼는데 12,000원 밖에 안 합니다. 이거 평생 써요 강아지. 그 이거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쓰는 겁니다. 전 세계의 쇼견도 요거 다 써요. 12,000원. 그리고 요 바스깡이 철물점에 파는 거 바스깡이라도 되나? 일본 말에 뭐. 하여튼 요게 철물점에 파는 것보다 요게 더 셉니다. 50kg짜리도 이게 안 벌어져요. 철물점에 있는 거 확 벌어지거든요. 쇠가 더 야물어요. 돌아가는 것도 조금 돌아가면 닳잖아요. 요거는 안 닳아요. 훨씬 더 강하고 12,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요게 애견샵에는 팔지가 않아요. 아쉽게도. 평생 씁니다. 이 줄이. 그리고 이거 아플 것 같죠? 다 평생 씁니다. 또. 아플 것 같지 안 아파요. 3살짜리, 5살짜리 꼬맹이들이 요 줄을 잡고 개를 끌고 가는데도 손이 안 아파요. 아플 것 같지만 안 아픕니다. 그리고 요걸로 이렇게 교감을 합니다. 줄을 우리가 자동줄로 이렇게 눌렸다 떼겠다는 게 아니고 요걸로 이렇게, 요렇게 늘려주고 잡아주고 늘려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교감을, 요렇게 교감을 해요. 요걸로. 그래서 교감을 나누는 겁니다. 이 줄은. 그래서 두꺼운 줄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교감을 못 나누는 거예요. 아까 그 고가의 모 브랜드 제품을 이제 시킨 대로 다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줄에 스프링이 달렸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뭐 고무벨트 같은 게 그렇죠, 달렸더라고. 네. 완충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교감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뭐 좋은 거라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좋은 거니까. 저번에 올 때 코카도 그랬죠. 어, 아, 몇 번 바꿨다. 그러니까, 비싼 그렇지. 거니까 신형이 나와서 사셨는데 그렇죠. 뭐 그 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어요. 그 줄 그대로 사용하는 거 가르쳐드렸고 부모님하고 오셨는데 아주 만족하고 가셨어요. 아 이것만 해도 되겠다. 예, 그 마음가짐이시면 집에서 다른 것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만족감을 드리고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관련업 종사하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사람이 나름대로 방식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사업 방침도 있고 근데 사실은 사업 방침은 있는 것 같은데
교육 철학이 있거나 교육을 해가지고 강아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후까지 봤다면 내가 교육하고 나서 나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를 봤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걔를 모르니까. 그렇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래 걔를 모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걔를 모르는 사람인데. 알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반려인들이나 보호자분들은 포장지에 속으신 거예요. 포장지에 그냥 속으신 거예요. 멋있는 포장지에 트렌드에 맞는 멋진 포장지에 속으신 겁니다. 근데 외국에도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외국에도. 그리고 외국에는 이게 박수현처럼 그런 문제를 저지른 분들은 뭐 이렇게 징역이 뭐 몇백 년씩 나와버리더라고요. 뭐 100년 몇백 년씩 나와버리고 지금 백몇십 년인가 뭐 나왔던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자기가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안 된다 알라세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긍정훈련이 보도훈련이죠. 말하면 무조건 에어스타는 그분도 이 징역 가셨어요 그분도 외국에는. 근데 한국에서는 영웅이 돼버려요. 박수현은 구속영장 기각이 돼버리고 또 어떤 분은 영웅이 돼버리고 이게 참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사례를 두고 외국하고 한국하고 적용하기 너무 다르니까. 걔가 사랑을 무는데 이유가 있는 게 다쳤을 때는 물 수도 있겠다, 그지? 어? 다쳐서 내가. 산이 터져가니까. 내가 이제 놀라니까. 놀라서 이렇게 무는 건 물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도 이렇게 올무 같은 데 걔가 낑겼을 때 그때 한 번도 안 걸려보내면 잡을 때 주인도 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어서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우리 이제 옛날에 뭐 동물농장이라든지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쳤을 때 보면 얼굴부터 가려주면 그렇지, 가려주고 우리가 안정감부터 주고 그렇지.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놀라니까 그렇지. 강아지 다쳤으니까 빨리 해주려고 어, 이거 멀찍멀찍 이렇게 가면 강아지도 아프고 그렇지. 놀라니까 무슨 그런 거 말고 우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없지. 아니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 가르쳐서 아니 강아지가 사람 보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자면 무는 게 개꾼들도 무는 게 유전이란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무는 게 유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이 유전이 돼서 소심하다 보니까 갑자기 놀래키거나 할 때 악 물 수가 있는 거지 무는 것 자체가 유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는 사람을 무는 공격성을 유전이 된다. 보통의 애완견들이 거의 그건 광견병 걸린 개들 아니면 그러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이미 사람을 무는 게 재미가 붙여서 습관이 된 게는 물 수 있지만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들이 보고 학습이 돼서 그렇게 일부러 의도해서 키우는 게 아닌 이상은 힘든 이야기예요. 거의 뭐 불가능한. 그리고 이게 올무에 걸렸다 아까 옷을 입힌다 옷으로 눈을 가린다고 했는데 가리지 않더라도 진정을 시켜서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고 진정을 시키고 나서 안정시킨 다음에 안정이 되고 나서 하면 괜찮아요. 옷으로 안 덮어도 안정시킨 다음에 네. 만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람도 놀라니까 다쳤으니까 강아지 다쳤으니까 놀라니까 가서 뭐 상처 부위부터 보는 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걔가 너무 강해서 사람을 물어뜯는 걔가 거의 별로 없죠? 거의 없다고 봐요. 걔들은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더 많은 그죠? 거지 걔들이 진짜 아 나는 자를 물어야 되겠다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이런 강아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진짜 강하다고 생각하는 공격성을 가진 개들조차도 교감으로 되는 이유는 그 애도 두려움이 있어서 강해진 거지 그치. 트라우마가 있어서 강해진 거지 원래 물라고 하는 공격성 있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교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차이점이라고는 뭐 기다려줄 줄 아는 거? 근데 또 제가 훈련사랑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무조건 초코체로 다 된다. 물라고 해도 앞으로 나가야 물 거 아니냐. 땡겨서 못 나가면 물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로 땡기는 거야, 계속. 그래, 자기는 다 고친대, 자기는. 근데 자기는 다 고친대, 문제는 이 개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른 훈련소에 갔어. 그러면 이 새끼도 땡길 거 아니가. 근데 이 사람이 내한테 귀에서 이겨. 그러면 숙여. 내가 귀에서 안 밀려, 개가. 그러면 확 물어버린다고. 물어서 놀랬어. 다른 훈련소가. 아, 저 새끼도 물면 놀라던데. 와, 움직여. 빡 물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 쉽게 교감으로 될 수 있는 시기를 그렇게 해서 걔한테 자꾸 트라우마를 더 씌워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개조차도 교감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정이 된단 뭐, 말이에요. 길게나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만지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지켜봐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초보자들은 하네스하고 목줄 중에서 초크체인을 써야 된다. 당연히 목줄 초크체인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이제 그걸 쓸 때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연락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올바른 사용법 가르쳐 드립니다. 저희는 훈련사들처럼 이렇게 땡기지 않아요. 모든 훈련사가 땡기는 게 아니겠지만 TV에 나와서 말하는 그런 훈련사도 막 갓 잡아 땡겨서 강압해서 목이 막 아프고 병가고 그런 자극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보는 데서 바로바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 사실 없어도 교육이 되거든요. 없어도 되지만 걔가 도망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채우만 두는 거예요. 그냥 이게 훨씬 편하니까 주인이 다루기에. 저희는 이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거 땡길 것도 아니지만 단 한 번도 땡겨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 청주 개그쟁이입니다.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청주 개그쟁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양력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네. 훈련을 좀 했고요. 개경 훈련사로 있었고 또 강아지 전문 브리더로 활동을 올해 한 20년 했습니다. 아, 브리딩도 하셨고 훈련도 하셨고 지금 또 브리딩도 하면서 또 이제 애기샵도 하고 계시고. 예. 그럼 애기샵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또 상담 같은 거는 이제 교육적인 거나 훈련적인 거나 관리나 이런 것도 상담을 계속 많이 해주시겠네요. 예, 그죠. 손님들한테. 예. 분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분양하고 나서. 그렇죠. 예, 거기 사후 관리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부터 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도. 그렇죠. 또 옛날에 배웠던 훈련 자체가. 예. 지금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금 애견샵을 하고 빌딩을 하고 있지만 계속 쓰여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브리더하는 것처럼 제가 현장으로 나와서. 예. 손님들을 만나면서. 예. 계속 그죠. 예. 네. 그럼 우리가 산책할 때. 예. 초보자들이 산책 줄을 고르게 되잖아요. 예. 하네스나 목줄이나 이렇게. 예. 많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훈련도 하고 브리딩도 했으니까.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초보자들이 이제 산책을 할 때. 예. 어떤 줄이 어떻고 용도라든지 뭐 쓰임새라든지. 예.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제 뭐 지금 TV에도 이제 보도되어 있는 이제 방송 보도되어 있는 하네스 줄을 한참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하네스 줄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 하네스 줄 하면 X반도, 옛날에 X반도라고 했는데 X반도는 무슨 물체를 끌고 다니는 물체를 갖고 있고 또는 이제 옛날 우리 소, 이제 어른들 마차를 이제 끌면은 이제 마차를 메운다죠? 어깨에다 메어가지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물체란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강아지한테 하네스를 해서 엑스반도를 채워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거는 사람을 끌고 다니고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 그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괴물림 사고도 많이 나는데 원래는 이제 썰매견들한테 해서 하네스를 채워서. 예. 썰매를 끄는 용도로 썼고. 예. 또 공격 훈련을 시킬 때 또 하네스를 많이 채웠는데. 그렇죠. 지금 산책을 할 때 하네스를 채우다 보니까. 예. 사람을 이제 끌고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위에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호자 위에 반려동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걔들도 그 올바른 산책이 아니고 서열이 이제 걔가 더 높아지면서. 그렇죠. 예. 괴물림 사고도 해서 많이 나고. 뭐 하루 건너다고 많이 나고. 예. 그런 그러니까 뭐 용도 자체가 이제 썰매를 끌거나 아니 공격 훈련을 시킬 때. 그렇죠. 공격 훈련 시킬 때 지켜라는 명령을 내려놓고서. 예. 이제 강아지가 들어가기 전에 지켜라는 명령, 공격이 들어오거나 방어 훈련 들어올 적에 그때 하네스를 해놓고 앞으로 치어나가면. 그렇죠. 우리가 물려고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기도수가 안 되라는 경우는 다시 들어올 적에 예, 근데 이제 지도수는 그걸 안 되라고 하면서 공격과 안 되라는 훈련을 같이 시키지만. 예. 일반 초보자들은 훈련을 의도하고 시키지 않더라도. 예. 걔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성향이 끌려가게 되고. 예. 우리는 이제 안 되라고 초보자들 하지만 그게 응원해주는 게 되어버리니까 안 되지만 진짜 안 돼가 아니고 응원하는 게 되니까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는 그런 용도로 지금 써주고 있다. 그죠. 원래 그 소비자들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공격훈련하는. 예.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공격 불리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예. 그 방법을 자기들은 이제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많이 네. 배웠고,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사측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공격 훈련에 쓰는 건데, 모르고 했지만, 공격 훈련을 가르치고 있는 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술격은 태블리고, 그런 거 네. 같은 경우도, 이제, 한시에서 많이 배워있는 문제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한술을 쳐면 앞으로 쳐나가가지고서 사람을 끌고 다녀. 그러면 그렇죠. 앞다리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다리보다는. 네. 그리고 그런 추진력에 의해서 앞다리가 들려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강아지가 뛰면 또 주인이 또 같이 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뒷다리에 근데 힘이 강아지는 이제 보행을 할 적이나 산책할 때는 사뿐사뿐하게 걸어줘가지고 상부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건 한술을 하니까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네. 뒤에서 사람이 물체를 잡고 있고 주인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리고 뭐 발톱이 부러질 수도 있고, 발가락이 그렇죠.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산책을 하는데 흙바닥이 아니고, 주로 이제 아스팔트나 네, 세면이나 네. 보드블록 같은 데인데, 그런 데를 끼기도 하고, 그렇죠. 뒷다리 무리한 힘을 주다 보니까, 뭐, 썰기골 탈북 뿐 아니라, 네. 체형의 변화도 올 수 네. 있고, 네.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용을 하다 보면 발톱 같은데, 네. 발톱을 보면 발톱이 달아가지고서, 네. 발톱을 안 깎아도, 그렇죠. 자연적이 되는데, 한술 하다 보니까, 그 발톱하고, 그 패드하고 발톱하고, 그런 저기가 안 되고, 그냥 뭐, 발톱을 보면은 발톱이 가리는 게 아니라, 깨지더라고, 예, 깨지고, 부러지고, 예.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예. 봅니다. 뒷발톱은 힘을 주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앞발톱 같은 경우는 깨지는 경우가 예. 많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럼 지금, 만약 초보자한테 추천한다면, 어떻게 목줄을 뭐 어떤 걸 추천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이제 추천을 제가 준다고 하면은 네. 목줄은 목태 네. 월반은 네. 목태 초코치킨이 아니라고 해도 네. 네. 목태 그리고 목태에다가 줄은 항상 이제 각직보행으로 네. 해가지고 사람 이제 보호자랑 관련하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하고서 같이 산책을 하는 게 좀 오고 강아지 앞으로 지나가는 그건 왜 그렇죠? 그 이제 초보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안 해도 되고 가볍게 예. 그냥 초보자들한테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 모를 때는 또 예. 다음 단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네. 이제 각축 보행을 해야 되는 각축 보행을 해야 되는데 하이스트를 네.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앞으로 얘기가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보호자 위에 강아지가 서열이 위에 가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강아지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버리장머리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버리장머리 없는 거고 향, 이제 주인 말에 호응을 안 하고 강아지 반려동 머리 자기 고집이 세진다. 고집이 세진고 성격이 또 네. 나타나는 거지. 공격성향도 생기고. 예, 공격성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항상 보행을 할 때 산책을 할 때는 가벼운 산책이라고 근데 이제 목줄을 했을 때도 예. 아까 각측 보행을 시켜드렸잖아요. 예. 앞에 나서지 않게 예.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고 간단하게 이제 각측 보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측 보행 한다는 자체로만 자체는 나하고 반려동물하고 호흡이 맞는다는 거예요. 호흡이 맞아가지고 예. 항상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을 하는 그래서 각척 보행이라는 게 예. 이제 앞에 나섬으로도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옆에 두는 것도 있지만 예. 내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각척 보행을 시킨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예. 예, 초보자들 이야기할 때 예. 왜냐면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예. 각척 보행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예. 무조건 옆에 두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강아지 앞으로 섰다고는 예. 강아지 절대 호흡이 맞을 수가 없어요. 강아지는 예. 저기 할 때도 예. 집에서도 풀어놓은 뭐 우리가 그런 걸 뭐 호흡이라고도 하고 교감이라고도 하고 교감이라고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 초보자들한테 예. 하네스는 공격 훈련을 하는 거고 예. 목줄을 채우되 예. 이제 각척 보행을 시켜라. 각척 보행이라는 게 꼭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격 훈련도 예. 공격 훈련 이제 예. 공격 훈련도 마치 첫째 공격 훈련이고 예. 둘째 보호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보호자가 예. 일로 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리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서열이 바뀌어버리니까 지금의 공격성이라든지 괴물이 자고 일어난다. 그죠. 예. 한 90% 이상이.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99% 그런 개들이 요즘 들어와서 상당히 99%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듬 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듬 교육이라는 거는 걔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걔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 노즈 워크도 많이 시키고 예. 줄도 길게 해가지고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예. 또 자유를 주다 보니까 자율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져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죠. 걔가 니 뜻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된다. 예. 자기가 강아지 같은 것들 별로 가고 싶다, 별로 가고, 우측으로 예. 저쪽 가고, 그러면 주인은 강아지 추천하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할 적에는 강아지가 저쪽 가잖아요. 예. 거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은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예. 그렇죠.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호자라고 하면은 강아지가 방향이 나쁜 길로 가고, 나쁜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서 반려동물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뭐 근데 교감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예, 교감적 서열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예, 예. 근데 금방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교감적 서열이라는 건 저한테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렇지만 똑같은 게 뭐냐면 아까 각축 보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훈련사가 있어요. 훈련사가 있는데 예. 이제 밑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걸 모르고 했을 때는 그게 이상해 볼 수도 있지만 금방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 각축보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군대식 교육이 아니고, 이게 교감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한테 말을 했잖아요. 예, 예. 예, 호흡을 맞춘다고. 예, 그 호흡이나 교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리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리드가 바로 서열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감적 서열이고, 아까 전에 말한 교감적 서열이 같이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적인 리더. 그것도 내가 교감적인 서열을 말하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단어만 틀리지. 예, 그렇게 예. 하면서도 강아지하고 말하는 강아지한테 안 되라는 명령, 그냥 말로만 안 되는 강아지한테 자극을 줘요. 강아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얘는 반항을 해서 더 했거든. 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예. 다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 걔도 그렇죠.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가 다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강아지 예. 저 강아지 다 틀리고 금방 말한 것처럼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리드를 해도 되는 게가 있지만 안 되는 게가 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또 강하게 높이를 해야 된다. 자극을 주고 자극을 줄 때요. 보자는 그 자극적 자극을 줄 때 강한 높이를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내가 교감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니들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강아지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길인데 예.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했어. 막 이거 뒤늦게 발견했네. 지금에 와서 이거 교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바로 봤을 때 즉각 훈련으로 해요. 그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이죠. 네. 그때 지나간 거는 혼낼 필요가 없는 거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물림 사고를 보면 훈련사들이 개 훈련시키다 물리는 거 있잖아요. 예. 외국의 유명한 훈련사라든지 뭐 국내에서도 물리는 걸 보면 예. 사실 우리 눈에는 보여요. 지금 물리는 타이밍인데 하는데 그걸 놓쳐버렸을 때 물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타이밍에서 개가 물기 전에 이미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걔가 다음으로 1번에서 2번 넘어가기 전에 예. 물기 전에 알아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죠.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 흐르듯이 예. 걔가 반항도 안 하고 피하지도 않고 따라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 순간을 놓쳤을 때 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걔한테 하도 안 물리지 오래돼봐가지고 한번 물려보고 싶은데 남이 저도, 물리는 거는 보이더라고. 저도 이제 훈련할 적에 제가 개인적으로 로또 할 거에 많이 많았습니다. 네. 저도 훈련사로 있으면서 훈련을 옛날에 많이 물렸죠. 저 로또 공격이 많이 물렸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물리죠. 그죠. 근데 남들 하는 거 보면, 저 물릴 차서 내비 보이죠? 예. 예. 그때 물린 게 왜 물렸냐? 예. 내가 공격훈련, 저는 뭐, 우리 이제 견주분들이 와가지고, 얘 훈련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대답을 안 했어요. 훈련사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 강아지 성격이 다 틀린데, 얘가 뭐, 경찰경이 들어갈지, 가정경 국정훈련이 들어갈지, 뭐, 플라스비가 들어갈지, 뭐, 사이사이 뭐, 쇼훈련이 들어갔지. 걔들이 잘하는 게 또 있죠. 타고나 그렇죠. 잘하는 것도 있고. 강아지의 니들, 네. 아까 말씀했듯이 네. 우리 형님이, 형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강아지 타임, 리듬에 맞춰서 그렇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물을 넣듯이.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아, 얘 이거 쉬워야 돼. 근데 그걸, 이걸 시키려고 고집을 해. 절대 강아지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죠. 예. 예를 들면, 걔가 타고나서 잘하는 걸 찾아주는 것도 그렇죠. 있고, 또 걔가 내가 요거 시키고 싶은데 안 할 때는, 이게 실증 느끼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얘가 그렇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이끌어줄 수 있죠. 예. 지금 우리가 보면은 내가 우리 소비자들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소비자고 하는데 TV 편하게 애들 한번 정말
방울전사 방부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네. 저는 강아지를 그게 아까 말한 모든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줄을 짧게 잡고 네. 강아지를 줄을 짧게 하면 강아지 밖에 잡고 체인 줄을 하면 강아지 밖에 잡고 축구 체인을 하면 강아지 밖에 잡고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강훈련사가 이 유튜브를 보신다고 하면 저한테 괜찮은 전화를 했으면은 하는 바람에 제 번호까지 날 제가 드리고. 최근에 만난 사람은 3년 동안 모든 교육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1초도 안 돼서 저를 보는데 걔가 보자마자 왕 짖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배우러 왔는데 왕 짖어버리니까 미안하잖아요. 줄 좀 주보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손가락 두 개로 딱 잡았어요. 이렇게. 일부러 잡은 거죠. 손가락 두, 두 개로만 줘줄 테니까. 근데 이제 약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있죠. 사실은. 이렇게 안 잡고. 근데 바로 리드가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마장마술까지 가르쳐버리니까 걔한테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님 말씀대로 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쌔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말을 못하잖아. 쌔파트가 나를 물려고 그래요. 네. 날 딱 가려들고 물려고 그래요. 줄 채워주세요. 줄 잡아볼게요. 절대 쌔파트는 사람 물지 않습니다. 네. 훈련되면. 그러니까 네. 훈련소에서 줄을 잡았다는 걸 아니까요. 예, 예. 줄 잡은 사람이 인자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 약하고 성격이 저기 한 애들은 사람 물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그거는 물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네. 나서 보는 거죠. 예. 네. 돈 먹고 그렇게 된 애들이 보는 거지. 네. 절대. 절대 강아지 달려본 거는 사람을 묻지 않습니다. 예, 그때 그 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년 동안 너무 개고생을 해가지고 진짜 옆에 그 테립에 나온 그 훈련사가 있으면 진짜 뺨을 치버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그게 이제 뭐 1초도 걸리는 게 아니고 잡았는데 바로 따라오고 개를 갖다 이렇게 마장마술을 가르쳐버리니까 아예 예, 예. 그런 것까지 가르쳐버리니까 뭐 연습 시간도 없이 주인이 보는데도 깜짝 놀라더라고. 지금 근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테레비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남들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보시면 예. 일반인들이 보면 친해 이제 강아지를 모르니까 훈련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예, 강아지를 배우려고 어디를 봅니까? 강아지를 배우려고 새내기를 본대요. 예. 새내기를 보면 어저께도 손님이 밤 9시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새내기는 누가 나옵니까? 강영호 훈련사가 나옵니다. 새내기 그리고 설치형 의사가 나온다 네. 하고 근데 그걸 보면 뭘 배우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근데 훈련을 잘하는 거니까 제가 그걸 훈련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즉각훈련 같은 거 즉각적으로 그때뿐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강아지가 줄을 잡았을 적에는 아무리 날붙은 거 줄 잡고 그러면은 항상 강아지는 줄만 이렇게 좀 잡아주면은 잘 따라오죠. 잘 따라오고 네. 절대 바로 거쳐지는 경우는 없고 근데 그게 뒤돌았으면은 절대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냐면 훈련이 된 게 아니고 1초만에 훈련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네. 운전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리드하는 방법 우는 개가 됐든 강한 개가 됐든 약간 리드를 하니까 되는데 자기가 하면 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할 줄 모르니까 개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차도 예를 들면 트럭이 있고 스포츠카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듯이 아, 그렇죠.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훈련사는 어떤 걸 줄을 줘도 운전이 되는데 얘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얘를 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걔를 실컷 가르쳐서 보내도 또 집에 가면 운전법을 모르니까 걔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잘 못하다 보니까 주인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또 넘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한마디 이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금방 한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하네스하고 이제 목줄 이야기했죠. 산책이라서. 보호자분들은 이제 네. 절대 편하게 보시지 마시고. 요즘 많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전문 브리더가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인터넷 보시면 멍멍이 향수를 항상 쳐주시면은 좋은 발령이 좋은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신다고 하면 멍멍이 향수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도 지금 이제 그걸 하시겠다고 지금 시작했잖아요.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예. 무료로 훈련이나 교육을 상담부터 예. 교육해 주시겠다고. 예. 저도 이제 현재에서 예. 이제 무료로 이제 제가 직접 강아지하고 구강과 본인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본인 반려동물 걸 데리고 와가지고 직접 강아지와 이제 보호자하고 교감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절대 편하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만 그거는 이제 내가 분양한 게 아니 우리 미용하는 고객들만 아닙니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부 우리 멜라니아 오시는 분들 무료로 다 아.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기견들도 그러면 만약에 입양해서 키우는 분이 계시면 예. 난 유기견 입양했는데 참 입양하고 그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예. 또 도와주실 겁니까?
그건 당연한 의견이라고. 왜냐면 제가 이런, 네. 이런 거를 주도하고, 얘기하고 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방송에 이상한 편파방, 보도된 방송, 네. 말도 안 되는 방송, 새내기 방송, 동물농장, 그런 방송을 저는. 전문가께서 보니까 잘못된 게 많다 이거죠. 잘못됐죠. 너무 잘못됐죠. 네. 그런 방송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네. 직접 보여주겠다. 시청률이 없으면 그 방송을 네. 안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매장이. 그걸 떠나서 그걸 보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개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애견인이든, 뭐, 반려견이든. 잘못된 네. 방법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 방송은 어디서 나왔는지, 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말이고, 진짜. 네, 너무 또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네. 이제 한 명 한 명이 더 이렇게 지역에서 예. 각자 지역에서 예. 훈련이나 상담을 예. 이렇게 무료로 해주다 보면 예. 이제 직접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텔레비에서 만들어진 가짜가 아니고 예. 직접 보면 아니까 보호자 일단 그렇죠. 보호자부터 알려줘야 되고 강아지 그렇죠. 이래 해줘야 개를 다 줄 방법 알아야 돼. 예. 강아지 줄만 잡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아지 권능적으로 알죠. 이런 방법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예. 성격이 그러니까 그걸 보호자한테 먼저 알려주고. 예, 그거 이제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강아지한테, 그리고서 반려동물한테, 그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기초를 잡아준다는 거죠, 제가. 예. 예. 그럼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우리가 또, 예. 예. 그럼 인사는 우리가, 예. 지금 요거 요새 밀고 있는 게, 굿보이, 굿잡, 이걸 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굿보이, 굿걸, 굿잡인데, 예. 너무 기니까, 우리가 예. 굿보이, 굿잡으로, 이렇게. 굿보이 이렇게 딱 굿잡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굿보이 굿잡. 예.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형아입니다. 인사를 소개를 또 네, 저는 옛날에 이제 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충산개 브리더 하면서 애완견 브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브리더입니다. 그거 좋네. 멍멍이 삼촌이니까 멍멍이 형님 하고요. 예, 멍멍이 형님. 멍멍이 형아로 하면 되겠네. 예. 나이는 지금 강영훈 훈련사하고 비슷하고 제가 좀 어릴 겁니다. 별로 차이 안 나지? 한 두 살 차이 날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이제 개를 만지고 있잖아. 예, 예, 예. 그 오랫동안 만지고 있고 또 경찰견 훈련도 했고 예. 또 브리드로서 브리딩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풍산개를 전문적으로 브리딩도 하지만 또 핵견들도 브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견종도 지금 만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넘었단 말이야. 아, 그럼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거나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매진해서 올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10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시간도 없죠. 개인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기 보러 이제 나 애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지. 애기 보러 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잠을 못 잤죠. 그러면 이제 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집중해서 한 시간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개들은 서열이 있다 없다. 서열이 있죠.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초코체인. 네. 초코체인. 뭐 이제 하네스하고 초코체인 중에서 네. 초보자들이 쓰기에 산책을 가르치기에는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해요? 꼭 그게 초코가 아니라도 목줄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하네스보다는 네. 이제 뭐 좀 그러니까 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목에다가 채우는 그냥 뭐 가죽 목태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너무 천방지축 컨트롤이 안 되는 데는 초코체인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코체인하고 목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다 뭐 이제 방향성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초코체인도 평상시에 걔가 이제 뭐 옆에 계속 붙어 다니고 그러면은 많이 널널하니까 거의 풀러놓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초코체인 자체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네. 쪼여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땡기고 쭉 가면은 그때 땡겨지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고개를 숙여버리면 오히려 맞아요. 이게 흘러져서 빠져요.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빠지지 않게 텐션을 조절해서 눈을 떼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느슨하게 둬버리면 고개 숙이면 콜라가 벗겨지니까. 네. 그런데 그걸 사용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 거꾸로 쪼으면 쫄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자기가 해보니까 거꾸로 쪼으니까 걔가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만 보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해보셨잖아요. 네. 자기 훈련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금방 듣기로는 제가 같은 공감하는 게
사실 지가 가면 좋아하지만 일부러 땡기진 않는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카페 가서 카페 주인을 만났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도 강파예요. 강욕이를 좋아하는 팬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초코 체인을 좋아하십니까? 단넷을 좋아하시는 거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줄이 훨씬 좋죠. 개를 다루기에는. 뭐 근데 둘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 초코 체인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말하기 싫어. 제가 설명을 해줬죠. 이제 그 부분이 이 부분이 같아요. 왜? 훈련사도 중에서는 초코 체인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훈련 전공이 아니잖아요. 제가 개를 키우다 보니까 훈련을 하게 되고, 제가 분양한 개들을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게 되고, 훈련소에 보냈는데, 수정이 안 되거나 다른 트라우마가 생긴 개들을 저희 회원들이 고민을 하니까 제가 고쳐주다 보니까 훈련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훈련을 다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필요한 훈련을 그냥 그때그때 해서 계속 훈련을 배운 거거든요. 또 뭐 사냥개도 마찬가지, 다른 개도 여러 동물 매개나 심리 치료나 여러 개를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고,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배우셨잖아요. 근데 훈련사들이 개를 강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는, 초크를 쪼는다 이런 경우가 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훈련사들.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쇼견을 다루고 멸견을 맡겨보면 저는 초코 체인 중에서도 핵사주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쪼아두거나 쪼는 걸 가르쳐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걔들하고 가면서 그 줄로 교감을 하면서 가요. 조금 더 풀어주기도 하고, 좀 텐션을 좀 더 땡기기도 하고, 앞으로 쓰면 그 속도에 내가 따라서 좀 빨리 붙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교감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1m 주단에서 많은 교감을 해요. 네. 그리고 핵사 줄까지 하면 한 1m 20에서 1m 50 정도 될 거예요. 네. 줄 길이, 목줄 길이가 또 핵사는 긴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감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핸들러들이 사실은 리더주라고 핵사나 초코 체인을 다 쓰잖아요. 하네스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걸 전 세계 모든 한 65개 국가에서 전람회를 연다 보고, 그 65개 국가에서 그걸 학대로 보는 데가 아무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학대로 보냐면, 이제 쇼 핸들링을 본 적 없고, 훈련사가 쓰는 것 중에 각각 하는 것만 클로즈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서 그런 선입견이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보지 않았지만 어떤 훈련사가 TV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걸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종사하고 계시니까 그 훈련사들이 초코 체인 했을 때 강압을 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걸 그러니까 뭐 다 스타일이, 훈련사들도 다 스타일이 다르고, 네. 훈련에 이제 뭐 방법은 굳이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기계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훈련에는 방법은 없는데 어떻게 좀 쉽게 빠르게 가르쳐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훈련소 입소되는 것들이 대부분 문제 견들이 많을 거예요. 문제 있고 아니면 좀 너무 천반을 좀 나대니까 그런 개들을. 그 조금 이따 하면 안 돼요. 시끄러워서 잡으면 그러세요. 네. 그런 개들을 그냥 뭐. 제가 해볼게요, 나중에. 네. 아니, 나대는 개를.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목줄을 채워서 초크체인을 채워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이니까 앞에 이렇게 똥산책이라도 나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지가 팍 뛰고 난 이 사람이 싫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개들도 분명 있지만 웬만한 가정에서 크는 개들은 사회가 안 돼서 뭐 이제 되게 사람을 기피하는 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훈련사가 굳이 줄을 안 채도 채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지. 뭐 쇼를 많이 뛰시면서 뭐 강아지들부터 이제 쇼를 뛰시면서 뭐 보셨겠지만, 그 훈련견들 들어올 때는 뭐 거의 성견들 아니면 뭐 한 4~5개월 이상의 그 개들, 개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나랑은 처음 본 사이인데 줄 한번 딱 잡아봤는데 나 싫어갖고 뒤로 땡기고 있으면 나는 그냥 버팅기고만 있어도 땡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냥 뭐 쇼 훈련 하실 때 애완견 뭐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를 뭐 이제 먹이로 쓰면 그런 걸 목줄을 채우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자꾸 새겨주면,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m 안에서 많은 교감을 하신다고. 그런 부분을 이제 4~5개월 된 강아지나 성견된 강아지한테 다시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강아지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뭐
집에서 나쁜 습관이 들어있을 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강아지를, 그런 개들을 뭐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꾸 다른 바깥 공기도 마시게 해주면서 그 개들을 데리고 나가면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른 환경들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 강아지한테 다른 강아지가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눈으로서 이제 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보는 걸로도 이제 훈련이 교육이 되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때는 이 개가 못하잖아요. 일단 뭐 안 해본 개고 나랑은 낯선 개니까 뭐 싫어하고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초크체인으로 하면은 목이 쫄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제 제가 보면 훈련사라도 대부분은 초크체인을 채우더라도 간식으로 꼬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손에 잡고 있죠. 줄을 여기다가 간식으로 꼬시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개가 오면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산책을 많이 해본 개들은 내하고 만나면 뛰어나가는 개들이 있고 또 산책을 많이 해봤지만 내하고 만나면 너무 낯설어서 환경이 주저앉아서 안 움직이는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줄을 끌고 가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최근에 지인이 개를 한 마리 입양했어요, 도구 아르헨티나를. 제 지인이 아니고 이제 구독자인데, 거기 견주께서 목줄을 잡고 쪼으면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질질 끌려오니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멈춰버리면, 이 개는 다음부터 버텨기는 개가 안 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발에 이렇게, 발에 피가 날 거 아니에요, 발이 까지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하나의 기술이고 방법인데, 이제 너무 배움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습관을 들여서 자기는 교육을 시킨 거죠. 훈련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견주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말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요 사실은. 근데 몰라서 그러는 분도 계시긴 계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초코체인을 쓴다고 해서 땡기는 용도로 쓰지 않거든요. 전혀 그걸로 땡기지도 않아요. 아예 전혀 땡기지도 않는데 그래도 목줄을 써버리니까 좀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전람회 나갈 때 개의 모습이 눕고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써요. 그리고 가는 것을 이제 핵사품이 예. 그리고 아니면 천으로 된 것을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드러내기 위해서 골든 리트리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개는 자기 털이 이만한데 쇼에 나오는 거면 자기 털이 많이 없다고 자기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체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용을 한 거예요. 자기 털을 자른 거예요, 그게. 턱시도를 자른 거지, 털이 안 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또 개인분들도 왜냐면,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혹시나 애가 땡겨서 조금 아플까 싶어서 저희는 초크체인에다가 신발끈 같은 것도 같이 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아니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사장님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초크체인은 그렇게 뭐 학대를 하는 도구거나 뭐 이렇게 나쁜 용도로 쓰이는 이제 뭐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강아지한테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한 일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고 예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강아지가 만약에 그 폭스테리어라는 개가 하네스가 아닌 초크체인을 딱 메고 있었다면 팍 튀어나갈 때 지 혼자 땡겨졌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한테 충격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그때 만약에 초크체인 아니고 목줄만 했었어도 그런 사고가 안 나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목줄만 했었어도. 그리고 뭘 삼켰어요. 삼킬 때 이게 목줄을 하고 있을 때랑 하네스를 완전히 털, 삼켰을 때 목줄을 툭 당기면 체면은 이게 토할 수 있고 꺼낼 수가 있는데, 안에 못 꺼낸단 말이에요. 또, 걔한테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었을 때, 하네스로는 이게 뗄 수가 없어요. 떼면 걔는 그 빵물자를 떼기죠. 그럼 지가리가 없으면 걸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목줄이 있으면 가능해요. 목줄을 그대로 당겨버리면, 이렇게 쳐버리면 목을 놓는다고요. 그래서 유리한 면도 많아요, 사실은. 물론 뭐 저희처럼 능숙한 사람들은, 하네스라고 해서도 그 손에 잡은 줄로도 할 수가 있지만 얼마든지 그리고 그걸 또 허리에 채소도 들 수가 있고 약한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언급 채취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목줄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 개가 줄 맸을 때는 옆에 잘 있다가도 이 개
가정에서 키우는 개들은 분명히 밖에 나오면 너무 신이 나서 불러도 콜이 잘 안 되는 개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네스 같은 경우는 뒤로 뒤집으면 그냥 벗겨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벗겨져갖고 이제 사람들은 놀래지. 그 큰 개거나 뭐 작은 개라도 뭐 개 싫어하는 사람들 놀래잖아요. 놀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예방할 수가 있고 뭐 혹시나 뭐 이제 무는 개다. 무는 개라면 하네스를 했을 때 풀려가지고 사고가 터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게 초코체인이라고 아니면 목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표 하면 목줄이나 하네스 목줄이나 초코체인에 한 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